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에 네, 신명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될수 있게 될 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대로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 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야 대단한 땅입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 땅이 뭐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장관 날이라는 게 장관 날. 하이튼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쭉 하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땅 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람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렇게 다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살았냐?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은 뭐냐? 이게 영적으로 세상이라 그래서 세상, 음. 세상입니다. 애굽에 살다가 아, 홍해를 건너서 아,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뭐냐? 이게 시험이요 시험. 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게 신약 시대는 예수 안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땅 덩어리를 예배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적과 꿀. 음. 그다음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괄이라 이게 장괄이라장괄이라 장괄이라 어 길다 는거 어 길다. 그 다음에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어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온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뭐했느냐면 여러분 그음 에그 염전 보셨어요? 염전 염전을 보면 에그 염전을 보면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에이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에 여기서 이렇게 밟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어 예, 제가 이걸 유심히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한 이이 그러니까 염전이 바닷물보다 낮은 저 높은 데가 있어요. 높은 데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물을 대느냐면 요 물레방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사람이 밟는 거예요. 밟으면 여기에 바닷물이 당겨져 가지고 당겨져 가지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어, 올라와 가지고 부어져요. 어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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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에서는 애, 파종 씨를 뿌려 놓고 이 물을 대려고 이런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이걸 가르켜서 일명 천수답이라 그래요. 천수답. 비가 오너면 이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 흡수하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 이 항상 하나님이 눈동자로 돌보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가난이에요, 이게 가난. 이 가난 가난에 대해서요, 이신명계 하여튼요 수시까지 있어 수시까지 이 땅에 들어가면 아,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릴 때 여러분에게 탁 이런 축복 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네. 우리가요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냥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다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면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에, 바로의 바로 에, 바로가 바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해요 바로의 통치 그럼 바로는 누구냐? 이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애굽은 뭐냐? 바로의 노예요 노예 이와 같이 우리는 사단의 노예요 사단의 노예 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없다 기업이 없다 했어요 이게 뭐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의 산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 그러면 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가난안 땅을 향해 에, 가기 위해서 출입급을 하는데 출입급은 뭐냐? 출입국은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양의 피, 어린양의 피. 에, 그래서 어, 이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은 이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전 인류,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 이것이. 깨달으시면 아멘. 모든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다 뭐예요? 사단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여 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전에 그때 우리는 뭐 했느냐?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건세자문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정확한 거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아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데 그 원리가 그 핵심 키가 뭐냐? 바로 예수 어린양의 피란 말이어린양의 피. 그가 그러니까 사단의 이소나기에 사단의 종으로 있던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엑소더스 하는 것, 추리굽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 할렐루야요. 오직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어. 깨달아시면 아멘. 아니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왜 종교다운 짓을 해요? 왜? 왜 WCC는 하냔 말이야, 왜? 없어요, 거기는. 백날, 천날 해도. 자, 보세요. 그래. 인간의 사상은 자유로, 자유로워. 그죠? 우리는 사상적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만들 수는 있어. 그러면 교리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바뀔까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걸 아셔야 돼. 그래,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바뀔 수는 있어. 왜? 인간의 사상은 자유로우니까, 어? 자유로우니까 그런 가설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자신의 어떤 이론을 필요하고, 자신의 학문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걸 하나의 어떤 것을 설정해놓고, 그래, 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냐? 개뿔 뭐가 바뀌어? 인류의 모든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천 권의 책을 쓰는 거야. 수천 권의 사상집을 썼다 이거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교, 다원주의고, 뭐고, 뭐고, 뭐고. 그건 인간이 만들 수 있어. 그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저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WCC 같은 것도 왜 나오느냐면, 자, 보세요. 인간의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뭐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 법이 법 있잖아. 법, 법도 그렇고 규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나왔네. 아예 자동차가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도로를 만들어야 될거아니야 법을 만들어야 될거아니야왜 자동차가 아무 데나 댕기다 사람 받아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런 원리와 같이. WCC 같은 것도왜 그러냐? 이슬람 저놈의 새끼들은요. 어, 우리나라에 와서 지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슬람 사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농사짓던 밭에요. 농사를 안 지고 밭을 묶어 놓으면 뭐가잖아요. 씨도 안 뿌렸는데 잡초가 얼마나 자랍니까? 농사, 농사 짓는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열심을 품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여기가 조사오니 지금이 조사오니 이렇게 멍청하게 살다가는요 이슬람이 다 먹혀버려요. 그 촌놈들은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지들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 에? 지들 사상을 전한다면 자기들의 종교를 전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가 자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다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인류의 전형, 저 전쟁이 뭐 이념전쟁이고 어? 사상전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전쟁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니캉내캉 평화롭게 살자 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사실은 WCC요 그거는요 그 구원의 교리도 아니요 어. 그런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 후속타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어 어떤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단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밭에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계속 멧돼지가 들어오니까 어? 농작물 다 해쳐버리니까 그 농작물을 이 보호하기 위해서 어? 저 돼지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좀 어떻게 돼지를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법이 바뀌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들어놓는 법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까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석학들이 백날 천날 뭘 만들어놓고 WCC나 WZ를 만들어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뭔 종교다운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어쩌냐. 그래 가지고 차별 금지법 차별 금지법 말이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뭐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성차별,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거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 종교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포괄적 참여, 를 참, 차별 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못 해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요 말을 할수 있어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수막이 사단이가 이거 장난하는 거 왜? 오직 예수의 피밖에 구원이 없다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 정치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년에 총선 200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정강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복음이 없으면 이 일을 안 해. 복음이 아니면 이일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이 백석을 해야 되느냐? 밖에서 첫날 사회단체들이 모여가지고요, 포괄적 차별금지, 뭐동상에 반대, 뭐 외쳐봐요.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 천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해도 저 입법부 국회의원 한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이 그 법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워야 되고 국회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해. 지들은 것도 지키지도 못해. 뭘로 지킬 거냐고, 이거. 오직 예수의,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말을 못한다는 거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요, 맹! 해가지고요, 정강훈이 저 새끼가 말이에요, 정치한다고 말이에요, 정치한다 일제 식민지에도 보세요 누가 죽입니까?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EJ라 그래 EJ EJ라는 게 알죠? 중국말로 EJ EJ가 뭐냐?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 하여금 치게 하고 목사는 목사로 하여금 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 악한 정치인들이요 목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시대적 일을 하는 목회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단삼 단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을 제일 빨리 죽일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단으로 묶는 거예요 이 단으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이 강교한 사탄이가. 소묘하게 숨어서 이 정치하는 저 국회 국 의사당을 딱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뒤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이 세상에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정치 권력이라 그랬죠. 두 번째가 종교 종교라 그랬죠. 세 번째가 문화라 그랬죠. 이것이 사단이가 세상 사람들을 틀어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이세 가지 원리란 말이야. 보세요, 히틀러 속에 사단이가 역사를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일일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요,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노임을 받고, 풀림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막이 사다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정치 권력을 틀어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대에 저잘 다듬어지지도 않고 거칠고 막말하는 그런 정강훈이라고 하는 시대의 한 에? 그것도 교회도 크지도 않아요 솔직히 요즘에 큰 교회에 비교하면 사랑절은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에 비교하니까 크지 보통 지금은 큰 교회가 10만 명이요 만명 이상은 돼야 대형교회라 그래 지금은 만 명도 안 돼야 그런데요 그런 예, 이 종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대한민국 망했다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이 멀쩡한 대한민국이 왜 망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욕을 했을 텐데 정강우 목사님은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할까? 그래서 그동안 수없는 그어 사람들과 그 인맥을 만들어 놨던 그 가운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헌법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저 청와대 국회에서 수 없는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수 없는 이 악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그 말을 듣고요. 그냥 호를 단신 광화문으로 나가가지고 응?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이야 대한민국 망했다고 외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5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사단이가 아이고 저 새끼 살려놨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2단으로 또 조지는 거잖아요. 2단으로. 지난번에는 선거법 무슨 방역법 뭘 해가지고요. 감방에 보내놓고는, 이제는요, 그것도 안 되니까, 다무혐으로 풀리니까, 뭐요? 예 이제는 이단으로 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시가 막힙니다. 사랑이가 뭐하려고 그러느냐? 결국은 이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덮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에 다녀도 다 구원받아, 구원받아. 이거 만들려고 사탄이가 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그 성경 자체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봐야 돼.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단 말이야. 사탄이가 지금 뭘 어떻게 역사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어린양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이요? 기다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이 홍해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 참된 세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이 세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광야의 말씀을 상고하려다가 상고하다가 마쳤는데 왜광야는 하나님이 어, 이 홍해 여기서 죄에서 구원하여 어, 세례를 이제 예, 받게 했으면 하나님이 광야는 잠깐 통과해서 적가구리흐르는 가난 땅에 넣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주셨느냐? 광야를 주신 것은 다섯 가지 원리라 어요 다섯 가지. 광야는 다섯 가지 원리입니다. 다섯 가지 때문에 줬어요. 첫째 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 너를 추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신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사실 별볼 일도 없는데요. 참.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별볼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것처럼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들 나. 좀 배웠다고 하나 무인이고 좀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 오만 방자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집어 넣어 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laughs>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요. 네. 내가 성남에 있다가 평택에 있다가 수원에 왔거든. 오산도 있어 보고. 그럼 내가 성남에 있다가 평택에 왔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평택에 있다 오산에 왔으면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평택에 있다가 수원에 왔으면 뭐가 또 달라져야 되잖아. 안 달라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요, 연예인들 보면요. 이혼했다가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놈하고 살아봤는데, 이게, 이게 마음이 안 맞거든? 그 이혼해서 다른 놈하고 살아봤어. 그 놈도 똑같아. 이놈하고 애들 또 다른 놈 만났어. 그 놈도 똑같아. 인간은 인간이요. 그 원리와 똑같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니까 내가 달라진다.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절대 안달라져 보통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 신앙생활하다 큰 교회로 도망가거든. 도피성 하려고 숨어 있으려고. 에이구, 그런다고 하나님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하이튼요. 나를 낮추시려고 광야를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짝 깨져야 돼. 박정학 사어사어드들어야 돼. 에이고 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요. 광야에다 집어넣고 참 굉장은 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 광야를 광야 생활 하는 걸 보면 아, 사람마다 달라요. 응? 다 다르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물질의 광야예요. 물질의 광야. 물질로 조지는 거예요. 물질로. 물질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질병의 광야예요. 질병의 광야. 물질 질병 자녀예요. 자녀 사업입니다. 사업. 가정입니다,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에다 집어넣고 작, 자간자간 밟은단 말이죠. 그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왜 물질로 나를 자간자간 밟느냐? 바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낮추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므로 광야에서 속히 나오려면 뭐 해야 되냐?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 바짝 엎드려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죄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절대 교회는요, 머리를 들면 안 돼요. 그냥 아멘만 있어야 돼요. 참, 20년 이상이요. 저도 청교도를 20년 이상 몸 담고 있으면서 우리 정강 목사님을 뵙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 앞에 왔다가 다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왜 그러냐? 자기 견해를 요그 밑에다 못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뭐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자기의 견해예요. 자기의 견해. 왜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우리를 집어넣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낮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견해 앞에 다 기어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견해 밑에 뜻으로 들어오지 않고 발광을 떠는 거야, 발광을 떠, 막.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다 집어넣고, 집어넣는,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왜 질병으로, 왜 자녀로, 왜 사업으로, 왜 가정으로, 왜 환경으로 나를 짓밟느냐, 이거야. 우리 인간은요 눈이 자기를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만 보게 만들어 놨어요? 앞에 사람만 보게 만들었어요 이 눈깔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뭘로만 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다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정가를 시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눈알이요. 나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쪽에서 신앙 생활 하다가 떠나는 사람을 나 수없이 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가요? 정강은 목사가 잘못돼서 난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대국 본 일을 해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옵니다. 다 뭐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꿔 주든지 저 사람을 잘르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르켜서 자기 합리화라 그러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는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게 인간의 재성이에요. 옛날에 막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막 사회가 혼란했을 때 그때 천주교의 김수환 주기형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탓이요. 그러니까 청문회 나오는 기업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다 청문회 할 때는요. 누구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 놈도 책임진 놈이 없어요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고 별의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요 누구요? 우리는 문제감대 저것들이 잘못해가지고 시공사가 잘못했어 설계사 잘못했어 이따구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결국은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고 나한테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건결국 뭐냐? 나 때문에 일어난 게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일 빨리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요나는 광야를 짧게 한 거야.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뇌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말씀을 했을 때 자기 견해로 딱 보니까 자기 견해를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앞에다 자기 견해를 딱 갖다가 대니까 하나님이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니에 사람들은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악행을 많이 저지는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요 됩니까? 잘들어와요 말씀을 잘 들어보란 말이야. 잘 들어보란 말이야. 그래서요, 에이 하나님 앞에 또 까불면 죽방 나갈 것 같고 잔소리하면 또. 죽방 날아갈 것 같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노코멘트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시 쓰러 가는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배 밑에 숨어보면 하나님 못 찾겠지? 자! 배 밑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연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제 이 파선 직전에 처에 있을 때 사람들이요 나를 끼웠어요. 그때 요나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그 장사로 갔던 그 물건들 그 하나하나 물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수많은 사연들을 다 안고 있는 그, 어? 짐들을 바다에다 다 던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나가 막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운 재산들 바다에 던지지 마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 가정의 새끼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요.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는요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였네. 요나 때문에. 그래, 요나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요 나요. 이걸 깨달으면 광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 남의 탓을 해, 계속 남의 탓을 해.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를 자각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자신도 볼지 모르는데 물두멍이 보잖아요. 물두멍 우리가 번, 이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 가잖아요. 물두멍이면 자기의 비침이요. 우리 눈은요. 앞을 바라보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못 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물두멍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비침이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안 낮춰지면요. 낮춰지라니까 그냥 뭐 그러면 고개만 이렇게 숙여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낮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아래 내 지정이를 온전히 쳐박으라는 거야. 내 지정이를. 아멘요. 이 근데 왜 고개를 들었교에서? 회왜 고개를 드냐고? 목사님, 그거란 말입니다. 에? 시대적으로. 공동의 해보고 당회를 해보면요. 꼭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요.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저평강교회 박인식 목사. 그런데 옛날에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하고 그그 그 교회하고 이렇게 에, 합해져가지고 막 교단이 쪼개질 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인가 그때 오래된 얘기예요 개척에서 얼마 안 됐을 때인 이야기야 그게 포항에서 여름 수련을 목회자 수련을 하는데 포항에 딱 갔는데 나는 거기서 박윤식 목사님 처음 봤어요 뭐뭐 키도 뭐 조금 만 해가지고요 똥동 해가지고 말이요 어? 눈은 밑으로 이게 내려와 가지고 동동 근데 말이요 이야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느냐면요 저 탤런트 남궁원 있잖아요 남궁원 영화배우 남궁원 그다음에 정원식 국무총리 여러분 알아요 정원식 국무총리 옛날에 국무총리 거. 연예인들하고요 장로들이요. 출비하게 따라왔더라고. 아, 근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지금 그 어, 윤석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예, 사서 갔었잖아요. 그 평강교회를. 그러다가 대성교회로 이제 옮겨갈 때, 대성교회를 지을 때, 그때 그 무렵이에요. 야 자기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제 예, 교회가 막 커지니까 이거를 교회를 이제 하려고 신문을 보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자리가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지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요 장로님들이 벌 때가 치러나가지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막,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어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세운 다음에 이야기하기그 것이 그러면서 그날 이제 설교자로 왔는데 설교하면서 그 얘기더라고요. 저 장로 개새끼들이 말이야. 아, 나는 정강호 목사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그때요, 개새끼란 말을 그거 처음 들어봤어. 목사 입에서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단 말이야요즘에는요 개새끼가 표준말이 되면 하도 우리 전 목사님 욕을 많이 해갖고, 어, 처음에 그 얘기 들었는데요, 오마이갓" 그때는 막 그냥 저거는 세상에서나 하는 말이고, 목사님들 입에서는 그런 말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 땅은 나이 드신 분이 온다 가더니요. 설교를 때요저 개새끼들이 말이야. 저 앉아 있는 장로 새끼들 다 일어나 봐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장로들이요. 다 일어나요. 빠적절하고 다 일어나더라. 저 개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말이야. 교회 지자 그러니까 말이야. 뭐 저거 저쩌고 저쩌고 말이야. 예? 자, 게저 말이야. 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막 응?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서 이제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사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 보세요 우리 <laughs> 김종대 목사님들 을 비롯해서요 김종대 목사님도 교회 대전에 잘 됐습니다 <laughs> 참 불어올 만큼요. 얼마나 교회가 좋은 장소에다가 지금 뒤에도 엄청나게 아파트를 짓더라고. 교회 앞에는요 이거 말도 못해. 뒤에는요 다 공원이고. 그런데도요 천그 목사님 밑에서 그것도 신학교 동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을요 이게 밭들을 섬기는 걸 보면 대단해 대단해요.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시대에 이 시대적인 일은 정강원 목사라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뭐냐. 그분 밑에 지정이가 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너를 낮춘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겸손하라고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너의 뜻을 온전히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나요? 아웅, 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본체가 직접 드러나는요? 안 그래요. 사람을 통해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 그래서 이 시대는 정강 목사님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정강 목사님한테 지정이를 굽히는 게 뭐냐? 인간 정강훈 목사에게만 지정이를 굽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분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정이를 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니까 단순히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우리가 지정이를 굽패는게 아니고, 그건 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그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이 뭐. 그런데 시대는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대행자란 말이에요, 대행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사님에게 정강훈 목사님의 내 지정이를 내려놓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내려놓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이 가시가 뭐라고요? 별볼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정일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생활 아니면요. 첫날 만날 해보세요. 만날 해봐. 내가요. 얘기해줬잖아. 나는 경험자라고. 30년 넘게 목회했어요.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개척도 해봤고 월세도 내봤고 월세교회, 전세교회 그 다음에 교회도 지어봤고요 부임도 해봤어요 다 해봤어 다 해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랑줄께서도요 줄기차게 설교해봤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된 줄 아세요? 왜 나보다 못한 분들이 못한 분 못한 교회 갔으면 내가 큰 소리 빵빵 치지만요. 백전 노장 앞에 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버떡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불룩까봐 겁이 나 죽것어 진짜. 나치라는 게 나쳐. 아멘이요. 아멘. 절대 교회는요 머리 들면 아멘 마이세대, 아멘만. 예, 아멘만. 네, 아멘만. 우리 지금 아멘만 있잖아요, 아멘만 있어요. 우리 아멘만 있어요, 아멘. 아이고. 어. 요 우리 생각대로는요, 목사님 함주간 쉬고, 보세요. 미국에서 오시자마자요. 내가 말을 다 못해. 옆에서 보면서 말을 못해. 어제 때는 얼굴도 막 부어 가지고 있고. 어, 보통 강골이 아니신 분인데.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근데 그런 몸을 이끌고 저래 가는 건 뭐냐? 무슨 명예를 얻겠다고 보니 대통령 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장관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여도 대체가 말이야 그분 가슴 속에 있는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꼬라박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요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다 땡땡이치고 놀러 다니고 그냥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날 보고 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아니 말이에요. 크든지 적든지 내게 주어진 일들은 그래서요 우리 경호팀들도요 다 목사님들입니다. 교회 가서는 다 제왕들입니다. 그냥요 수천리면 그냥 맨날 까여요. 그냥 막 뭐라 그래요. 놀 때는 놀더라도 일할 때는 일한 것처럼 안 하면 죽습니다 저한테요 또. 가만히 안 나도요 그냥. 그왜 그러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만 요즘에 내가 해보니까요, 내삶 속에 내 목회 이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회가 안 일어나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요, 이 말씀도, 어, 십수년 전에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때가 된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요. 바로 이거요. 절대 머리 들면안 돼. 그냥 아멘만 있어야 돼. 아멘이요? 네. 그거요 머리 뻣뻣이 서가지고요 짝대기처럼 이렇게요 저렇게 서있는 교인들 그 데려다 가 뭐하겠습니까 그거 숫자만 많으면 뭐하겠냐면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그래야 여러분들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여러분에게 이 설교 할수 있겠어요? 저 새끼 지나 자라지 말이야 지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우리 보고 지나라고 있어 여러분들이 대부분에 그러지요 잠실료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요. 그 전체적인 상황실을 제가 맡은 상황실장을 네. 뭐 봉급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뭐합니까? 골병 만드는 일이지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자꾸 나를 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와요. 뭐가 와? 네. 그래서 절대... 때 우리는요 목사님 앞에요 머리 안 듭니다. 에, 절대 머리 안듭니요딱 들어가 있어요. 딱 들어가 있어요. 음. 두 번째로는요. 광야는 나의 잔꾀를 죽이기 위해서 줬대. 잔꾀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요, 참깨 부리면안 됩니다. 주의를 하면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요, 그냥 나한테 스캔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뿌리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출판 튕기고, 뭐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오면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역사에. 그러면 역사 한단 말이에요. 야 왜 시대에 하나님이 저 정강욱 목사님을 저렇게 쓰실까? 왜 하나님이 가수 없는 많은 종들이 그렇게도 많고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도, 왜 저렇게 거칠고 어? 투박한 저런 어, 목사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까? 그분은요, 잔꾀를 안 부려요. 어?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이 서명사모님. 서명 사모님이 전라북도 군산 사람이거든 영원함이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부자 집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그때요 아파트를 사줬는데 그 아파트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성령이요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걸 다 팔아서요 그냥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4평에, 14평 교회에 사는, 이렇게 하는데, 14평 교회에다가요, 뒤에다가 이렇게 베니아판을 막아가지고, 여기는 강대상이고요 뒤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는데, 자기가 키가 크잖아요. 목사님 80이, 80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발이 뒤로 나니까 여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발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대잖아요. 이런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전세도 아니고 아파트를 사준 건데요 팔아가지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요 깨를 안버려 그냥 던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장깨를 부리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물질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나를 흔드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교회에 나와서는 장기부리면 안 돼.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이요? 순전한 사람. 우리는 욕처럼 순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요 헌금할 때도 계산하면 안 되고 감동 주신 대로 다 해버려요. 싹 해버려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계산을 잘 해가지고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계산하고 따지고 감하고 막 그러지 말고 꼭 정강욱 목사님처럼 해야 돼요. 정강욱 목사. 이게는요, 그분이 무슨 뭐뭐 뭐 외모도 외모가 우리보다 뛰어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교회도 우리보다 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식으로 존경한다 그러면요, 그보다 큰 교회도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순전해요. 순전하니까요, 그걸. 저,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그 말까지 다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저 바보 아니야, 바보? 응? 어, 어이, 이 아이, 그런 말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말을 다 해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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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목사님 저 바보 아니야, 저런 말을 왜? 분명으로 돌아오는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전해서 그래요. 다내맘같아서 그래. 내가 이런 맘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저런 마음을 가졌겠지 하는 그냥 어린애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또 그런 분을 좋아해요. 응. 할렐루야요. 응. 참. 하여튼 순전해야 돼, 옆처럼 순전해야 돼. 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커도가 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게요, 이게 설교를요, 내용만 들으면 안 돼. 내용만 알라고 들으면 이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3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1년 지나면요, 그 설교 그거 했던가? 나도 잊어버려, 나도요. 나 지난주에 했는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나도 바본가. 지난주에 했는데 또 하고 자빠졌어 그게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나는 지난주에 한지를 몰라 잊어버렸어 말씀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을 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엉뚱한 짓만 하는 게 엉뚱한 짓만 해 자기 자리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는 뭐냐? 광야는 뭐예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서 나를 시험해 보고, 때로는 거둬가서 시험해 보고,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나를 얼마나 시리하는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다고 영원히 가질 것 같지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요. 5년 동안은요. 뭡니까? 천하남부럽지 않는 모든 권력을 다 가졌잖아요. 인간의 권력이요. 권력 무상이요. 권력 무상이요. 돈이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원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자리에요. 있을 때 자리에요. 하나님 앞에요. 있을 때 자리에요. 있을 때 잘한 말이야. 그거요. 아이고.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하는데, 자 일단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면 홍해를 갈랐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그들이 봤어 안 봤어요? 봤잖아요 바다를 쪼개놓고 하나님이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광야에 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오니까 홍해바다를 쪼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겨버리고 원망하는 온전히 나를 신뢰하는지,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지. 찬송가는요, 부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은 얼마나 세게 부른지 몰라요. 근데 개풀 어디를 가, 가기는. 아골골짝 핀드레도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셔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소서의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 알, 보여줬잖아요 알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또이 짓거리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준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뭔시험을느냐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이 구원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신뢰하는지 의지하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못 믿습니까? 왜 사람은 믿으면서 사람은 믿어가지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생하냔 말이요. 에이, 하나님은 나한테요. 물질도 맡기시고 다 이런 걸 주면서도 나를 시험해 봐. 때로는 내 것이 있는 것을 가져가요. 사람을 통해서 가져가고, 환경을 통해서 가져가고, 다 가져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지, 온전히 의지하는지. 그러므로, 예,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내 자아가 온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아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 견해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광야에다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잡고 그냥 뭐 하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40년이 아니라 400년 살아야 돼. 400년. 그래서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깨달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아까 막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성경에서요. 광야를 제일 빨리 졸업, 어, 졸업한 분이 딱 3일 만에 나온 분이 요나예요. 요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인간의 견해 속에는 자기, 자, 혈기, 고집, 자존심, 실, 시기, 질투, 못된 성질, 고정관념 자기, 이론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다내려놔야돼다 죽어야 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거다다는아멘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 나올 수 있어요. 음. 아멘. 자, 그렇습니다. 다 죽어야 돼다다 죽어야, 죽어야 됩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제사입니다. 제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제사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기는 순종이에요. 제사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배워야 돼. 그래서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내 자가 온전히 처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제사는 순종이에요, 순종. 제사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이제 성막은 오후에 우리가 상고를 하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고, 자, 그렇습니다. 한칼에한 한 번에 이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한 딴하게 우리가 상고를 할 텐데, 잘 들어봐요. 제사를 통해서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 아멘. 순종은요. 내가 요만큼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이건 다 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해 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터키에 그 터키에 터키 터키 시리아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좀 도와야 된다. 내 힘껏 내내 형편껏 그건 돕는 것은 구제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순종은 다른 거예요.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뭐냐? 도저히 내 견해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자, 백세 때 아기를 줬어요. 아들을 줬어요. 12년 동안 살게 해 놓고 하나님 모리안에 가요. 모리아에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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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만 만약에 그 앞이 그 사건이 내 앞에 딱 닥친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못 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것을 할수 있어야 이거는 보통 사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에서 살아왔을 때보다 지금 이 환경이 더 좋아요, 나빠요? 더 나쁘잖아요. 당연히 인간은 여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을 못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밖에 못 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밖에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빨리 통과해서 가난으로 다 들어갑시다 아멘 거기는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날이 장구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요 뭐예요? 기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먹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 다 들어갑시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광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시간의 차이는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야. 아멘.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장소를 바뀌고 아무리 별 발광을 다 해봐요. 만약에 그렇게 될것 같으면 이런 설교를 뭐하러 듣는데? 그잖아요? 아니, 봐보세요. 내가 장소를 옮기고 내가 여기 수원이 재수가 없으니까 세상 말로 전라도로 가면 다 괜찮겠네? 안 그래요. 여기 있다 중국에 가도 안 돼. 여기 있다 미국 가도 안 돼. 그러면 이런 말씀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광야를 줬어요?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 줬어요? 장기를 죽이게 했어요. 왜 줬어요? 나를 시험하게 했어요. 왜 줬어요? 제사 순종을 배우게 했어요. 왜 줬어요? 성막 짓는 원리를 알도록 하요내 안에 심령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면 이제는 광야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광야 졸업하고 다 가난 땅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다 그렇게 되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속기 광야를 졸업하고 가난으로 다 이사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용만 알고 끝나는 내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